자, 여러분, 폭스바겐이랑 테슬라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뭐 공경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뭐 1분기 때도 그렇고 2분기 때도 그렇고 레귤러토리 크레딧 그 비율을 보면은 폭스바겐에서 많이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폭스바겐에 많이 팔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독일에 갔을 때도 폭스바겐 CEO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 영상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찾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폭스바겐의 ID.3라는 차를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 영상이에요. 근데 보면은 정말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 10년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앞서 있는지 요런 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가가지고 조언을 해준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랑 뭐 소프트웨어 부분이랑 배터리 부분 요런데 엄청난 많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테스트 드라이브 한 영상을 보시고 오늘 메인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에 올인한 남자, 미국 주식 일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 한국은 주말 아니죠. 미국은 아직까지 주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식시장도 문을 닫았죠. 근데 내일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은 독일에서 테슬라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모니터링을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하고 주가의 흐름을 좀 봤어요. 왜? 내가 불안해서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아시겠죠? 뭐 제가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요것도 뭐 올렸는데 뭐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이러는데 안 불안해. 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난안 불안해. 그러니까 자, 오늘 독일에 자,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요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가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100%입니다, 여러분. 주가는 예상하지 마세요. 예상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려면 빨리 대응을 하면 좋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조금 읽는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지금 독일의 테슬라는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랑 흐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데, 테슬라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독일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독일 거도 떨어져. 그럼 미국 게 올라가잖아? 그럼 독일 거도 올라가.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독일을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독일도 똑같았습니다. 금요일도. 어저께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떨어지고 풀마켓 떨어졌어. 그리고 10시까지 떨어졌습니다. 10시까지 총 떨어진 게 1.92%가 떨어졌어요. 1.83%인가? 예, 1.83%네. 1.83%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서 장이 마감을 할때 1.53%, 5유로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일단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일단 나쁜 신호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요거랑 똑같이 가서 미국 시장도 내일 플러스로 마감할 거다. 그런 거는 예상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요런 걸 봤을 때 내일 미국 시장도 아, 한 10시, 11시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아, 패닉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그 공포심을 느끼면서 팔지 말아야지. 요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 시장 괜찮습니다. 멕시코에도 지금 테슬라가 상장이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별로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많이 달라,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독일은 워낙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요거는 자료로 그냥 보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독일에 지금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믿고 있다. S&P 500이 불발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독일에 있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팔 생각부터 하잖아. 미래도 안 보고. 내가 어저께 VPP 영상 만들었는데, 아, 그래도 화요일날 떨어질 거잖아요. 화요일날 떨어지면 어때, 여러분? 10년 뒤에 주가를 봐야지, 여러분. 예,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한국전력 뭐, 이런 거 비교하시는데, 공부 좀 하세요! 그거랑 VPP랑 같습니까? 아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 계좌입니다. 저는 크루즈를 그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일 때쯤에 샀습니다. 한 4일 전에 샀어요. 4일 전에 사가지고, 지금 일단 100개만 사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뭐, 경기 민감주는 지금 살아날 때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은행들, 뭐, 요런 게 같이 오르고, 그런 게 오르고 있어요. 저는 헷지를 한다는 게 테슬라를 사고 팔면서 헷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그거는 주식 시장을 이기려고 드는데,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도 못 이깁니다. 예, 그리고 질 때는 완전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저는 테슬라를 사고 팔면서 헷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대응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할 거고, 미래도 안할 거고, 예. 저는 일단 다음 주는 테슬라는 관망할 겁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추가면서 안 합니다. 예, 아시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테슬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저는 지금 테크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 중에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는 더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랑 도큐는 스윙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루즈 요거 두 개는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에 지금 95%가 됐어요. 그래서 요걸 좀 낮춰야 돼. 근데 요거를 낮추는 게 테슬라를 팔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요 크루즈랑 넷플릭스를 조금 더 추가 매수하면서 요 퍼센티지를 낮출 거예요. 그게 제 대응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버스는 안 삽니다. 뭐 나스닥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뭐 VIX나 SQQQ 뭐 요런 거는 저는 위험하기 때문에 인버스는 안 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면서 뭐 헷지라고 할수 있죠. 그것들을 사면서 테슬라가 해서 떨어지는 거를 조금 커버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요 크루즈 두 개는 1.5%를 맞출 거고 넷플릭스를 추가하는 시점은 애플이랑 도쿄를 팔면서 할 겁니다. 근데 애플이랑 도쿄를 언제 팔지는 몰라요.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고 팔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미래를 봐야지, 하루하루 주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 S&P 500이 아직까지 들어갈 희망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S&P 500, 지금 12월달, 5월달, 9월달에 보시면은, 아나운서를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 아나운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왜 기대를 하나 말이지? 아니, 기대는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목을 매달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대응을 할 생각을 하세요. 대응을. 아시겠죠? 지금 테슬라가 주식 분할되고 나서 계속 오를 때도 내가 맨날 말했잖아. 주식은 맨날 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잠깐 관망을 하세요. 내일 올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수익이 나잖아, 오르면은. 추가 매수를 못하는 게, 추가 매수를 못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플러스를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조금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하시고 다른 것들 지금 그냥 S&P 그맵 보면 나오잖아. 어떤 게 떨어지고 어떤 게 올라가는지 트렌드를 읽어보세요. 지금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조금 헷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스윙 트레이드를 하든지 단기로 조금 이제 수익을 봐서 아니면 나중에 테슬라 추가할 때 넣으시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뭐 요런 크루즈 같은 거는 솔직히 여러분 장기로 가져가도 됩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을 안 했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길게 길게 보고 대응을 하고 해야지 하루하루 대응. 제뭐 댓글 보면은 아 화요일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장 오픈하자마자 바로 팔아야지. 그거는 제가 참이 말은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멍청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어제 VPP 영상 올린 거를 뭐 그거는 화요일날 장 방어가 안될것 같아요. 좋은 소식인데 별로네요. 이러는데 참, 야, 여러분 VPP라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미래의 한국 전력이 되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탑10 컴퍼니들, 시가총액 탑10 컴퍼니를 쳐보세요. 7개, 8개가 다 에너지 회사예요. 그게 테슬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세요, 길게. 아시겠죠? 예. 뭐, 일단 저는 대응을 그렇게 할 거고, 뭐, 내일 한번 봅시다. 뭐, 독일에서 이렇게 좋게 됐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폭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 쳐도 그 회복하는 게, 요렇게 독일처럼 요렇게 바로 회복을 할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게 갖고 아마 저는 뭐 마이너스로 마감을 할것 같아요. 저는 내일 생각에. 예, 마이너스로 마감을 할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은 그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대응을 할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뭐 돈이니까. 근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서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루하루 보시지 말고, 멀리 보고, 회사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내일 오겠습니다.